입강당 관리하는 법이 그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기. 나 한번 알려드립니까 이거? 그럼 기억해. 딱 저장해 놨어. 그건 했죠. 자, 이제 보내면 또 박사 되면 꼴. 아유, 강씨 빼고 다 되는 거라 저거. 네, 다 보내드릴게요. 예, 작년에 많이 얼어붙고 이번 추위에 얼어붙은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전정을 4월 상순 이후에 해야 한다. 그리고 전정할 때는 금년도 달릴 가지는 최대한 남긴다. 열매가 달렸던 가지 중에서 40에서 50% 정도 봄순이 나올 가지를 만든다. 알아보거죠, 알아보거죠. 아유, 나 와과 그 여근에 뭐 인사고라. 야, 저런 걸 모르는 우리가 강 기자 전정을 탁 해주면 끝날 거 중에. 나가 이저 일본서가 사온 그 전정가 위신에 그거 혼번 갈지 아니도 이제 곧 20년 쓴거 그것만 가져가면 나가 저 밥주걱 12만원만 주면 나가 밥 이틀이나 나가 세바스로 다 만들어줘. 가만히 있어 없어. 더 있어다. 더 있어. 또 있어? 더 있어. 더 있어. 금년도 과실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세가 강한 나무는 3월 상순부터 전정을 시작해야 한다. 전정할 때 나무 모양을 교정하고 여름순, 도장지 등 복잡한 가지를 정리한다. 야, 그만하라 삼촌 가지 잔소. 갖고 야 삼촌. 열심히 걸어주는데 이게 졸면 됩니까 이게? 뭐세 넣는지 뭐, 하나도 모르겨. 와꾸라도 그림자 와꾸. 농사만 잘 점쳐. 모르걸랑 전화를 하면 됩니다. 어디래? 농업기술센터 나가 알려드릴 거다. 이거 밑에 쫙 이렇게 나감실 거다. 그냥 그들 전화해도 되는데 그들이 저 일러는 사람들은 게. 책상에 가장 공부만 한 사람들 아니야. 우리는 평생을 밭디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나 책만 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. 그러나 나를 믿어. 나가 처음 옛날에 그 일본에 내가 밀양으로 처음 대판으로 나가 넘어간 그 당시에 또 시작이야. 또 시작. 안 해본 것이 내가 황댕기단 그때 최후 그때 미강당 오나 가중어 심근 게 오늘 이날 이 농사가 된 거다 이 말이오. 아이고 또 시작하면서. 나가 그때 처음 일본 대판으로 나가 넘어가네. 그때 나가 빠친구에서 돈을 조금 땄쥬. 조금 따. 아, 나가 그걸로 뭘 사고 다네. 밑간 그 묘목을 나가 딱 세구루를. 아... 난 정말 나가 그걸 돈 벌자 한 것이 아니고. 그거 하나 잘른 거 그거 옛날 하나. 그 문익점 선생이 말이여 그 목화 씨를 문익점에 부통에 그 담아오듯이 나가 그 밑강당을 나 그 저 트렁크에 담았다가 얼마나 가슴 졸이번 걸 했네. 10원 이제 꼬지 한 거라. 꿈보다 해몽이 좋죠. 어디다가 문익전 선생님하고 비교해 무수가. 아 개인 돈에도 개 밑강하고 했네. 돈 벌고 한 게 다 그거 아니야 걔. 그럼. 야 인정할 건 인정해 사주게 맞다. 농업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은 이 우리 같이 평생을 현장에서 이 감으로 온 우리 농사를 하잖아 걔.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. 야 시간 시간 가. 야 저번이니 나 밑강밭에서 비료 첨신디 밭에 들려싶디다 걔. 그냥 뿌려내 어느 정도 뿌리는 다 됐구나 생각했신디 자꾸 뿌려난 데면 더 뿌리내 넣는 거라 더 뿌려서 나 더 뿌려. 무사. 너 그 비료 잘못 쳐보라 너도 키가 좋았대나 뭐. 맞지. 그래 하얀 뿌리면 하얀 큰데 넣는 거라. 그게 비료를 많이 뿌는 놔두나니 다 팠나 본 거 아니 밑강밭은. 그걸 아니고 비료 칠 때도 그걸 정성으로 해줘야지. 팩팩팩팩 그 대깨 물듯이 말이여. 낭두고 다 알아 다 알아. 아이고 건강. 겨우 사람도 그렇고 도색이도 그렇고 하얀 뭐 꼭 좋은 거 먹으면 잘 크고 크는 거 주고 신나마. 가십자게 걔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아니 옆에 삼촌도신데 물어보나 원인을 모르게 나는 거라. 걔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해. 여기 옆에서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게 나나 와 그래 제발 이거 진찰 놓고 해줍서. 그 밑강밭을 진찰 좀 해줍서. 그러나 진찰 해보나 무사용 원래는 비료도 하얀 뿌리고 영양제를 하얀 뿌려서 뿌려시니 건거는 거나. 아니 옆에 맹부 삼촌이 건거래 내네. 무사 그 사람 말을 믿음시 내는 거라. 아이고. 걔네 2년 동안은 비료도 치지 말고 영양제도 치지 말. 태비도 주지 말랬나면 가수다게. 2년 동안? 2년 동안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죠. 난 이 사람아 밭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오줌 싸는 것도 밭지마랑 싸는 사람이지 꼬지. 그걸 거르고. 저기구나 니가 뭐 죽었구나. 아니 나 밭은 어디 우리 밭이야 그래 막 싸우라 그거 죽은 거 아니야 진짜로. 그거 아니 그 비로만 하영 주문 잘돼 카부된 건 와랑와랑 비로만 좋은 애양 망친 밭이 혼드 밭이 아니우다게. 꽃다 아니야 이게? 아이고 꽃다가 아니야. 아이고 정신 철립서. 병하는 걸 관행 농업이래납니다. 게 비료 이런 거 막 하영 주면은 나무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땅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하수하고 바닥에 다 흘러가거나 오염되는 거. 맞아. 아 비료를 주는 게 바닥들에 간다 말이야. 기죽이. 땅이 다 뿌라먹지. 지하로 다 연결됐을 게 대주도는. 너무 하영 접으면 경허야. 너무 하영 접으면 경허야. 야 경은 어느 만큼 줘야 적당한 거라. 아까 그 번호 있을 게 나가 그 농업기술센터 거기 전화하면은 진단해 주. 아유 기분아. 걔는 그니 신청하면 뭘 해주는 거라 걔는. 거기에 전화 행운에 딱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그래 토양 진단을 해줍니다 걔. 아
소양진다. 아, 나 돈 받아가는 거 중에 그게. 이런 거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. 아이,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. 예, 좋은 여기 나라. 사람들이 나와면 해. 예, 토양진단 이거 검사를 딱 행해. 예, 결과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나온 데는 한 예, 그때 이제 비료하고 아, 이런 작업을 하면 되죠. 걔나 각 땅마다 주는 비료가 틀릴로구나. 예, 다 다르지게. 지금부터 신청을 빨리빨리. 빨리 신청했을게. 아니, 들어 신청을. 야, 삼촌도 거쳐하게. 눈에 신청을 하나 나냐, 오늘. 나가 신청해줘. 나가 경력이 40년인데, 그럼 나가 그 대행을 해 말이오. 아이고, 새로운 학법을 시작하자. 몇 개라. 여보세요. 정보기술센터학과. 예, 예, 예. 저, 김명부. 여보세요. 거부라, 거부라. 김명부, 그거 진단해 줍소, 우리 같이. 야. 아유 귀가 먹었나? 선생님 김명부는 맨 마지막에 해줬어요. 나 제일 먼저 해줬어. 어, 자 들어와서. 우리 맛이다 죽어가 웃어. 우리 맛이다 죽어가. 우리 맛 좀 살려줬어. 어, 좋아 좋아 좋아. 나 너무 해줬어. 나 맛을 야마로. 영월 쩔었어. 영월 쩔었어. 나 맛을 살려줬어. 영월 쩔었어. 나